완도군 도암리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완도와 제주를 잇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 전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변환소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가 계속되는 주민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도암리 마을 45세대 가운데 39세대가 변환소 유치에 동의하고 신청서가 한전에 접수되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상 세대 수는 69개인데 수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설명회도 없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동의서를 받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에는 3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됐는데 완도에는 15억 수준만 지원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런 한전에서 어떤 조건을 걸었고 우리는 어떤 조건을 걸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찬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점, 전체 과정이 제가 볼 때에는 전부 불법이었다. 도암리에 2년, 뭐 2년 반 3년이 다 돼가는데, 도암리에 한전이 공개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뭐한 세대 얼마 보상해 주겠다. 대신에 이제 주민들이 돌아갈 수 있는 피해가 어떤 것이 있다. 뭐 세대당 2천만 원 받아도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위의 시설이 완도, 이렇게 도암리로 들어오게 되면 뭐 땅값 떨어지는 것 치면 뭐 사실 수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정보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마을을 갈라지게 하고 하는데. 변환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마을 총회의 결과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대 서명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아니면 30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적극 반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또 인근 마을과 연대해서 끝까지 나가볼 생각입니다. 가처분. 완도군은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쨌든 그 도암리 마을에서 이제 세대 수가 이거 좀 말이 많습니다만 그 도암리 마을서는 이제 내부적인 것으로 해서 85세대 정도 해서 39세대 유치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전에다가 제출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변화소 유치가 한국전력은 정식 인터뷰는 사양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 동의서는 제출된 만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한 주민 보상 등에 대해 제주도에 상응하는 28억 원 이상인 세대마다 2,400만 원 수준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이 변환소 유치를 두고 찬성과 반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